지금 보시는 화면은 러스터링의 러스터링즈 돼 있죠. 요거 GitHub에 검색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러스터링즈예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일단 다운로드나 클론 받으시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있죠? 엑서사이즈 들어오시면은 몇 개 있느냐니까 13개의 주제가 있어요. 13개 중에서 하나 5개. 어떤 거냐니까 variable, struct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이 primitive type 했고 그리고 function까지 했죠. 요 했던 것들은 들어가서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function 1번 같은 경우 들어오시면은 지금 요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main 있고 call me라고 되어 있죠. 이 call me라고 하는 function을 지금 동작하지 않잖아요.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제이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힌트도 있어요. 풀어보시고 못 풀면은 힌트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들만 골라서 네 개나 혹은 다섯 개 정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요런 VS 코드에 불러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펑션 같은 경우에 펑션 1번부터 5번까지 조금 전에 봤던 그거예요. 그 그대로 있으니까 1번 들어와서 봤던 내용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것들 펑션하고 if하고 그리고 mover 했었죠. mover semantic 했고 primitive type 했고 struct 했고 variable 했고 6개네요. 6개를 실습하는 것이 그리고 205번부터 아니죠. 225번부터 230번까지 6개를 여기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제들의 문제들에 대한 설명으로 채울 것입니다.